분인데 목소리가 아우. 아니 뭐를 이렇게 잔뜩 사오셨어요. 그냥 빈손으로 오셔도 돼. 제 친구 세정이랑 어머 아 세정이 세정이구나. 나영 언니를 초대를 했습니다. 같이 떡국을 먹기 위해서. 아 정기로운 선물. 아, 참 너무 잘했지. 연기 잘해. 어머머 계속 내 생각만 했잖아요. 두 분 같은 그룹이죠. 아~ 우선은 세정이는 제가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번호를 따서 친해진 친구고요. 아 진짜? 또 세정이의 되게 친한 친구인 나영 언니를 자연스럽게 만나게 돼서 셋이 너무 코드도 잘 맞고 성격도 되게 비슷해서 이렇게 자주 보게 되고 뭔가 같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. 세정이도 뭐 예능 같은 걸 많이 나왔잖아요. 저랑 성격이 너무 잘 맞을 것 같은 거예요. 워낙 털털하니까. 그래서 너무 친해지고 싶었는데 제가 또 청아 언니를 알아가지고 청아 언니한테 세정이 번호 좀 알려달라. 우와. 그렇게 친해졌어요. 네. 그냥 빈손으로 오셔도 돼. 텐션이 완전 찐친 텐션이야. 얘 오랜만이다. 안녕 잘 있었니 여러분. 수정이 언니는 우리 나오셔서 나온 적 있잖아요. 맞아요. 선생님들 근데 이게 네. 저만의 것이 아니거든요. 어? 그대들 것도 준비되어 있어요. 저 갈래요. 아, 안 되시고요? 조금만 기다려보세요. 혹시 한 아, 준비해놨어? 네. 오. 야, 예. 지금. 아, 근데 왜 이렇게 신난 거야? 왜 이렇게 신난 거야? 신났네. 내가 더 예뻐할 거야. 갑자기 둘이 왜 이렇게 좋아? 아, 서로 더 예쁜 걸 입으려고? 귀엽기는 한데 생각해보니까 같이 사진 찍은 게 거의 없는 거예요. 늘 완전 민낯에 다 늘어난 출연이 있고 이쁘게 좀 해서 사진도 남겨보고 하는 마음으로 아, 너무 재밌지 너무 재밌지. 이것도 치마거든요. 근데 너 되게 귀엽다. 그래? 응. 나 저런 얘기 깨르르 이런 거 좀 되게 신기해. 어떤 거요? 같이 드레스 코드 맞추고 이런 거 잘. 아 진짜? 만약에 남자 셋이 만났는데 친구가 나한테 한복을 준비해왔다? 셋이서 같이 입으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. 기분이 나빠. 이게 예비군 훈련 갈 때도 군복 딱 입고 만나잖아. 일단 욕하면서 나온단 맞아. 말이야. 미친놈이냐? 이거 시작하지 일단. 난 이거 너무 이해해. 너무너무. 야 근데 이거 어떻게 입어야 돼? 아 맛있겠다. 맛있을 것 같은데? 맛있거든. 잘 꾸렸다.